올해로 100번째를 맞는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해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1년 전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평창 스타들부터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미래 유망주들까지 모두 모였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현장 인해서 다녀왔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 나왔습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열기가 뜨거운데요. 올해 동계체전은 빙상을 비롯해 스키 등 모두 7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3,800여 명이 참가합니다. 1년 전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들도 대거 출전합니다. 평창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7위를 기록하며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톱10에 진입했던 최다비는 여자 대학부 경기에 나섰습니다. 평창 이후 1년 만에 다시 선 은반위. 쇼트 프로그램에서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에 맞춰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며 46.61점을 받아 2위에 자리했습니다. 자신의 쇼트 최고 점수인 67.77점에는 못 미치는 기록이었지만 성공적인 복귀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시합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준비한 지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최다빈, 박수현 등 피겨스타들을 보기 위해 많은 관중들은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응원하는 선수들을 카메라에 담고 멋진 연기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TV에서 볼 때보다 직관으로 볼 때 선수들 커버리지나 뭐 스킬 이런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피겨팬 입장에선 굉장히 직관이 좋고요. 네, 또 선수들을 직접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춘 우아한 몸짓에 어려운 회전 동작과 점프도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피겨 여자 초등부에 출전한 이른바 연아 키즈들입니다. 제일 어려운 점프를 넘어지지 않고 제 소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남이 알아주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올해로 100번째를 맞는 동계체전은 이곳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종목별로 진행됩니다. 평창 스타들부터 미래 스타들까지 모두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인 문기혁입니다.